올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다양한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 구입한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온라인 스트리밍이나 화상회의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엘가토 캠링크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자, 스트리밍 방송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웹캠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 스트리밍을 하는 분들의 최근 추세는 웹캠보다는 카메라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웹캠과는 다르게 카메라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그동안은 캡처보드를 통해서 신호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통 방송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PC나 콘솔 등의 화면 신호도 받아야 되는데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캡처보드를 두 개 이상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뷰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엘가토에서 나온 이 캠링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뭐 저 역시 그동안 라이브에서 정말 편하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USB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캡처보드를 사용하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카메라에 영상 신호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수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 멀티 앵글로 라이브를 구성하고 싶은 사용자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캠링크를 여러 개 사용하게 되면 USB 대역폭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캡처 보드를 여러 개 장착하는 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엘가토 캠링크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자, 메인보드에 있는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장착하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후면을 보면 총 4개의 HDMI 포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멀티 입력을 지원하는 캡처 보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총 4개의 HDMI 영상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제품 가격은 꽤 합니다. 오픈마켓 기준 최저가로 49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꽤 하죠. 하지만 이 제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전문 방송인이라든지 소규모 스튜디오를 구축하려는 분들 뭐 또는 이런 멀티뷰 입력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캡처보드라든지 뭐 캠링크를 여러 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나 뭐 기존 멀티뷰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전문 하드웨어 구축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사실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촬영도요 캠링크 프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스플릿이라든지 OBS 등의 방송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줌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스트림 덱을 사용하면 버튼 조작만으로도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전환을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스트림 덱이 캠링크 프로와 상당히 좋은 조합을 보여주는데요. 입력 신호를 이렇게 4개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카메라를 한 개 빼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윈도우, 그러니까 벤치컴을 연결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3개, 4개 카메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세팅을 하고 또 스트림 덱 버튼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한 화면에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고 또 PIP 방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죠. 뭐 활용성이라든지 가능성은 상당히 다양해서 뭐 사용성과 그 다음에 컨텐츠의 특성에 맞춘 좀 더 고급스러운 방송 및 촬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 전환을 라이브에서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Full HD 60프레임, 4K 30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포트를 뭐 PC 화면이나 혹은 뭐 콘솔, 게임기 화면으로 입력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카드 하나로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영상 소스를 굉장히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고해상도 영상 소스를 기존의 USB 캡처보드를 통해서 뭐 여러 개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역폭 문제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메인보드에 캡처보드를 장착 시 보통 두 개까지가 한계인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제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제품은 물론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런 제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꼭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좀 더 새로운 라이브 콘텐츠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세팅을 시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료와 후원을 통해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러비라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